지난주 음성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원들과 지적장애인 A씨와의 갈등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선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이런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또 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시선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일하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는 지적장애인 A씨와 사진이 몰래 찍혀 불쾌하다는 센터 직원 B씨. 팀장이 그거를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다 지우고 성희롱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사진 찍힌 것 자체만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진이 지워진 경위와 이후 A씨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인권침해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대. 무서워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거의 다 사무실에서 단체 있었고. 논의는 끝까지 안 하셨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도 찍힌 사람도 모두 성희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이 갈등의 본질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합니다. 오늘 시선에서는 A씨가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한지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두고도 분리를 두고도 서로 입장이 다른 A씨와 센터. 하지만 6시간 이상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중증의 지적장애인이 느꼈을 고립감은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A씨와 보호자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고 합니다. 각서의 내용도 센터에서 불러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거를 그럼 무슨 정도를 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얘가 옆 그 거기 와서 행패 부릴까봐 행패 부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써내는 거예요. 중증의 지적장애인 인지능력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A씨가 찾아와 행패 부릴 것을 걱정하는 센터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여기를 뭐래 또 와서면 그렇게 폭행을 하고 뭐 어느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센터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들은 각서를 써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각서를 쓰라고 불러준 적은 없습니다. 불러준 적도 없고, 저희가 각서를, 어머니 각서를 써주세요 했던 적도 없고요. 다만 염려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했더니 A씨의 어머니가 먼저 각서를 쓰겠다고 해서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내가 오늘날 우리 출근한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뭐 해주시는 게 없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다른 방법이 뭘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각서 써주면 되냐.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각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각서를 유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 또한 센터장이 불러줬다는 게 A씨 측의 주장. 그렇다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음성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이제 그걸 쓴다고 하셨을 때 어머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거는 쓰실 때는 사실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밖에 계시는데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라.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가족지원센터랑 그 어머님하고 관계에서 그 뭐 그날의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나서거나 중재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군 관계자에 의하면 센터 측에서 A씨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증명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고,
이에 어머니가 앞으로 아들의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하자 센터 측에서 이 내용을 갈무리해 각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A씨와 그의 어머니가 썼다는 각서입니다. 센터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것과 문제 발생 시 어머니가 책임지겠다는 것, 그리고 사진이 몰래 찍혀 불쾌했다고 주장하는 센터 직원 B씨를 아는 척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센터가 원하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각서를 쓸 당시 상황이 무척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한테 누가 쓰면 갖고 이해가 쓰면 못 받죠. 나는 뭐 왕따방송 써버리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도 정신없었어요. 주끼리 뭐 쭈구쭈구 했다가 뭐 저기를 해서 저도 심장 막 떨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A씨가 제작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각서는 양측 동의하에 작성될 경우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장애인 단체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 장애 아이들은 조금만 옆에서 큰 소리만 나도 공포심을 느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들이 위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환경에 변화만 생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 각서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장애의 유형을 고려치 않고 그 자리에서 각서를 불러서 쓰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횡포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라도 그 피해자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하면은 그걸 공개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분이 징계가 가든 경고가 가든 어떤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피해자는 그런 걸 해명할 기회조차 다 잃은 거예요. 짚어봐야 할 인권 침해 여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일 이후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A씨. 하지만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직 처리됐다고 주장합니다. 각서만 쓰시고? 네. 사직서는 안 써요? 사직서는 그런 거 안 썼어요. 일자리 사업을 통해 A씨를 고용한 음성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사직 처리 관련해서는 5월 15일 날 그날 이제 어머님 그 어머님하고 씨하고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참여 중단 확인서라고 일자리 참여가 이제 중지되는 거 그 확인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날 작성을 하셔서. 하지만 A씨 측은 사인한 서류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확인서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음성군은 분명히 사직 처리되는 서류라고 설명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그거 사인을 받을 때 이거는 그 어머님이 이제 사표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시는 거는 그 사표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중단되는 거라고 끝나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주셨거든요. 어쨌든 근데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당사자분들은 또 그렇고 이제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음성군에서 A씨의 복직을 논의하고 있지만 A씨는 이미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싫은 거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기는 쉽고 극복하기는 어려워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상 어떠한 공포심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며 평생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일이 지나도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사진 이야기를 하며 부르부르 뜨시고 갑자기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눈동자도 잘못 맞추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돌발 행동이 잦고 때로는 이런 성향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장시간 분리하고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런 특성 때문에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 전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 타인과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성 영역에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그 뭐 감정이라든지 그 경험을 공유하는 또 그 인지하는 능력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시고 특히 또 이제 그 감정적인 그 이상행동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런 교육과 훈련이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좀 우리 그 장애인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든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그 뭐 사회 적응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 훈련 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취업을 그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한번 상처받은 장애인이 다시 스스로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음성군이나 어떤 지자체에서라도 이분의 이런 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심리적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게끔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취업 전 교육의 부재와 매끄럽지 못한 사후관리. 장애인 인권보호는 그리 먼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주길 바라는지 딱 그만큼만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 일이 한 지적장애인이 사회와 담을 쌓는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